이거라도 가... 와이리 그래도 선물인데 뭐라고 제발! 여기 뭐하러 와? 엄마도 인터넷에서 뉴스 다 찾아봤어. 셋이서 무한동력으로 나가면 너 혼자 어떻게 같이 해야지. 넌 그냥 가만히 있어. 엄마가 어떻게 서든지. 그래서 레온이 엄마한테 빌겠다는 거야? 나 빚는다며 그래놓고 왜 이러는 건데? 아,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? 갑자기 겁나? 왜? 돈 못 벌어다 줄까봐? 그게 아니라... 어떻게든 벌어다 주면 될 거 아니야. 가수 못하게 되면 노가다를 해서라도 먹여 살린다고 내가! 집에 들어가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. 그만해! 괜찮으세요? 내일에 나서지 마. 엄만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.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?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까요? 아니에요. 우리 애랑 같이 왔어요? 네. 그럼 얼른 가봐요. 속이 오죽 답답하겠어. 잘 부탁해요. 너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주제 넘은 간섭 같지 않냐, 연습생 나부랭이? 그래, 연습생 나부랭이가 싸가지 아이돌한테 주제 넘은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. 너 정말 한심하다. 너희 엄마는 너가 걱정돼서 저러시는 건데 너는 고작 나랑 노래방 가가지고...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. 호텔 방에 틀어박혀서 계속 생각했어.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뭘 해야 하는 건가? 근데 답이 안 나와. 너무 두려워서. 그럴 땐 엄마랑 상의하면 되잖아. 우리 엄만 그런 엄마가 아니야.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. 가족은 늘 나한테 짐이야. 나만 바라보고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짐. 실망이다. 너라네. 정말 실망이야. 지가 나한테 뭘 기대한 적이라도 있냐? 그러게, 웃기네. 내가 너한테 기대를 좀 했었나 봐. 누군가 내 노래 부른 게 처음이라서. 네가 내 첫 가수라서. 너한테 기대를 좀 했나 봐. 그 기대 지금 이 순간부터 접을게. 됐지?